우리나라에 전단지 제일 잘 돌려요. 짧은 시간에 전단지를요 그냥 준다고 받진 않아요. 멘트도 해야 되고 손하고 가까운 부위에 줘야 돼요. 그리고 앞을 막아야 돼요. 아 이것도 다 노하우가 있구나. 전단지를 줄 때 전단지 주는데 지나가요 이러는데 누가 받아요? 내 곁에도 안 받겠다. 아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주었자 안 주고 안 받지. 그리고 전단지를 그냥 주면 안 돼요. 사탕이나 뭘 끼워서 줘야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국 1등이었잖아요. 근데 국장 1등도 저희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에 1등도 범일동 쪽에 있고, 그러니까 부산 쪽이 영업 조직이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데 1등이 많아요. 그거 왠지 아세요? 왜 그래요? 부산 경남이 의사결정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살 때 살지 말지 재질 안 된다고요. 제일 힘든 데가 충청도. 죽어요, 죽어. 근데 충남은 빨라요. 충북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충주 가서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보통 어디 돼야 되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에 돼야 되는지 알았어요. 전라도는 농협 파머스 마트 앞에 대면 돼요. 경남에는 탑마트 아니면 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대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다 없어지고 어디로 갔냐면 다이소로 갔어요. 근데 도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서울 경기든 부산은 어쨌든 다이소 앞에 잘 못 돼. 근데 지방도시에는 노방을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트가 괜찮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이제 마트도 버려요. 왜냐면 마트나 이런 데는 내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입주 아파트가 있고 마트가 있고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만도 꺾는데 두 번 보면 못 꺾는 게 진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입주 아파트니까 지하에 물이 고였다, 수돗물이 고였다 올라오거든요. 처음에는 그 시멘트 가루가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새 아파트 보면 싱크대 보면 흰 가루가 끼어요. 그게 석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 과일하고 야채하고 밥 또 식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물을 끓여서 먹잖아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새 아파트 가면 사람들이 생수를 그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근데 요즘엔 택배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아니었다니까. 택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쵸. 다 이거 문화였어요. 네. 그러면은 최초로 100대를 넘긴 게 어느 시점이에요? 12월. 그게 100대를 넘긴 기록이자 최대 기록이었었네요. 그죠. 제 인생에도 기록이고 SK 매직도 기록이고. 지역은 어디였어요? 부산 만덕동 동문 굿모닝힐 입주 아파트였어요. 3000세대 그 재개발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있고 길이 좁아요. 그리고 다 상가가 신축이니까 다 공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대면 빼라 하고 아파트 쪽으로 붙으면 아파트에서 또 단속 나오고 그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이 뭐냐면 경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먼저 커피를 돌려야 돼요. 그 앞에 슈퍼가 있거든요. 슈퍼에서 커피를 왕창 사면 자기한테 많이 샀으니까 뭐라 안 할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경비하신 돌렸어. 내 커피를 먹었는데 차를 댔는데 내를 왜 뭐라 해요. 뭐 뭐라 하지. 눈치 쪼개서 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옆에 빵집 있으면 빵도 사고 패기 전에 이미 다 이제 바구니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날 한 세 개를 몇 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분은 로비를 다 해놨어. 한 시간 뒤에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뭐라 해. 그럼 또 커피를 사드려. 또 다른 분이 들어와.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 아파트 3000세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거기서 계속 파니까는 이제 거기 또 동양매직 영업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코웨이도 있고. 근데 그 아파트가 왜 제가 대박이었냐면 원래 입주 아파트 그 앞에 못 있어요. 요즘 보면 입주 주연센터 앞에 부스 텐스를 치잖아요. 거기에 정수기가 다 들어가요. 입구에 있는 저를 민원을 넣어서 쫓아내죠. 그리고 제가 정수기 들어가 있으면 안 가요. 쫓겨날 거 아닌데 왜 갑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천만다행이 3000세대인데 부스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았죠. 그리고 도로가 이제 좁아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불리하긴 했지만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굳이 내가 여기 안 있어도 밑에 있어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눈치를 보면서 피하죠. 나오다 보니까 차를 사람들이 고바위엔 잘 안 되거든요. 밀리고 이러니까. 근데 고바위 저 밑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은 걸어서 오는데 이쪽에 노타리에서 이쪽에 딱 돌면서 좀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팔았죠. 어? 이상하다. 이게 세 대가 팔리는 게 아니고 네 대, 다섯 대가 팔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내가 원하던 아파트 있잖아요. 에이. 하루에 뭐 여덟 대도 팔리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엄청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거기 엘리베이터에 정수기 영업하신 분이 전단지를 붙였을 거 아닙니까? 돈 주고 붙였는데 접수는 제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달, 11월도 70, 80대 팔았고 144대를 12월달에 접수를 해요. 근데 몸은 이제 완전히 갔죠. 감기에. 그래서 제가 122대 이제 설치가 완료되고 그걸 확인하고 22대가 넘어갔잖아요. 와, 그러면은 내가 다음 달에 150대를 한번 해보자 이라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대상포진이라더라고요. 그렇게 아픈지 몰랐거든요. 웬만하면 나갈라 했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몸도 너무 안 좋으니까 쉬자 해가지고 제가 20며칠 누워있었거든요. 아예 못 움직이고. 더 웃긴 거는 누워있었는데 저 전국 1등 했어요. 그것도 48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2월부터는 이제 나가서 접수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처음이 어렵지 나중은 쉬운 것 같아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는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수기 설치 안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안 해요. 내가 내년에 이사할 건데 그 상담은 받아.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카톡은 받아놨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제가 또 계속 뭐 상품 업데이트 계속 또 그걸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그러니까 손님만 없으면 그거 하고 또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 오는데 전단지 좀 안 받아요. 그때 되면 제가 차를 접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또 전단을 붙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내가 세대는 접수를 못해도 세대 정도는 접수할 수 있게 깔아는 놨어요. 그게 100장이 되든 300장이 되든 다 시간은 무조건 11시까지 내가 근무를 하는 걸로 딱 해놓고 그게 생활이 되니까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궁금해서 제가 수술을 받은 거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한 1억 정도. 그 아파트 동문, 하나로. 동문 구모닝이라서만.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네. 내가 원래는 공원, 오일장, 독장, 요일장, 뭐 그다음에 마트 앞에, 파리바게트 앞에, 탑마트 앞에. 그러다가 이제 입주 아파트 오니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보면 나오잖아요. 입주. 그거 보고 이제 전국을 다 돌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입주 아파트를 얘기를 해. 근데 그 아파트 플러스 예전에 내가 마트에서 전단 돌린 거 뭐 어디 진주 이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국 1등을 뺏길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영업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3년요. 3년 하고 나서는요? 제가 6개월 지나고 국장이 됐잖아요. 네. 국장이 되면 좋은 게 판매인 수당, 국장 수당 다 먹잖아요. 국장 수당도 먹고 내가 직접 판매하는 거니까 판매 수당도 근데 원래는 국장은 판매를 하면 안 되죠. 지점장 판매를 하면 안 돼. 근데 그것만 해야 되는데 배려를 해준 거죠. 지점장님이 해라. 그리고 회사도 사실은 실적을 많이 하니까 별로 그렇게 알지만 탓을 안 하는 거예요. 지점장은 언제 되신 거예요? 지점장은 2018년 초. 그때 지점장이 되시면서는 기존에 있던 지점장님하고는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지점장 자격이 사업국이 6개월에 연속으로 50개 이상 하면 나와요. 근데 저는 옛날에 채웠죠. 근데 지점장 안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지점장은 본사 회의도 가야 되고 본사에서 일이 많아요. 서류도 많이 해야 되고 보니까 지점장은 영업을 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죠. 지점장은 네가 영업을 잘하니까 네 같은 사람 많이 만들어. 그냥 너는 지점에서 앉아서 교육만 해 이거죠. 근데 국장할 때는 어째도 제가 쪼개기를 많이 했고 판매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지점장은 안 된다. 근데 완전 독립이 아니고 이 지점장님이 이제 저를 배출하면 지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3개 이상 하면 또 단장이 되고 그러면 이분은 판매인수당, 국장수당, 지점장수당 다 좋은 거고 저도 지점장이 되면 한 대를 팔아도 판매인수당, 국장수당, 지점장수당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저처럼 필드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국장이 더 좋아요. 왜냐면 시간 안 뺏기니까 타치도 덜 하고 이제 어쨌든 지점장이 되면 관리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사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점을 엄청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본사에서 월세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내가 알아서 팔아올 테니까 건들지 마 말아. 내 돈 벌어야 된다. 내 빚 갚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필요 없다고 이제 계속 피하고 도망 다니는 거죠.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가 버는 게 더 그게 좋으니까. 월등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SK가 동양에이지 인수해버리잖아요. 가전하고 묶어서 통신도 팔려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가전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차리는 것보다 동양이 이게 워낙 제품도 괜찮고 하니까 인수를 해버린 거죠. 인수를 하면서 전국에 무조건 두 개는 지점을 내라. 단 실적 순으로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김해 사니까 김해 지점을 냈죠. 그러면서 제가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박살이. 내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많이 알려줬을 거고 그걸 그래서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노하우들이 많이 풀렸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이후에 지점장을 역임하시면서 교육도 많이 했을 거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가르쳐 주죠. 네. 그렇게 다 했는데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죠.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제가 한번 지금부터 떠올려볼게요. 언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홍삼집을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그런 뭐 이렇게 대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가판에서 액세서리 영업하실 때 그것도 도움이 되셨을 거고. 근데 이거 말고 또 어떤 점이 달라서 이렇게 동호님은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노하우로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길래? 제가 2017년까지 이제 영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장 모집, 판매인 모집, 플랜카드 하고 있으니까 와요. 정수기 하는 사람도 찾아오고, 제조하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내를 어떻게 알아? 근데 희한하게 다른 업계인데 알더라고요. 동원 씨 얘기를 들었다고. 청원에서 전국 1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뭐 전국 1등도 오고 뭐 오는 거예요. 내가 다 가르쳐줄게. 처음 가서 어떻게 하는가지 다 가르쳐주고 다 해봤는데 아무도 안 먹혀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순발력. 그 행위는 똑같아. 사람이 오면 인사하고 전단지 주고 뭐 이런데, 그것도 사실은 전단지 주는 것도 달라요. 그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노는 시간이 없잖아요. 전단지 주고 나면 뭐예요? 내가 전화번호 사람 따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어제 받은 사람한테 카톡을 하든지 뭔가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차를 빌려줘도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입주 아파트 카페 들어가서 후기 작업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세면 뭐 소개해 준다고 또 올려달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SNS 이벤트처럼 그런 거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이마트에서 날라다니는 친구도 왔고 통신사에서 잘하는 애들도 왔고 저희 지점에 꽤 잘 나간 사람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판매인이 많을 때는 200명이 넘었었거든요. 지점에요? 예. 근데 제가 능력이 진짜 없는 거죠. 왜냐면 한 명을 못 만들었잖아요. 지점장을 제가 2018, 19, 20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8이 작살이 났잖아요. 왜냐면 그 몇 달 동안 앉아 있는 게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빚이 안 남아 있어. 그래서 제가 2개월 있다가 제가 다시 나갑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키우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파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다시 또 전국 1등을 계속하죠. 2020년 4월에 마음이 떠나버리죠. 포항에 들어갔는데 신천지 대구에서 코로나 터진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그 옆 아파트에 코로나 환자가 생긴 거예요. 설치를 안 받아요. 동양매직이 설치팀이 대구에서 오거든요. 코로나 끝나면 설치를 받는데요. 아 이러면은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2020년 3월에 한 달 내내 그냥 누워있을 거예요. 잤거든요. 그때는 이제 6억 빚 중에 거의 이제 다 갚을 때. 포항 해봤자 지금 설치한 거 한 달에 뭐 7, 80개 해놨는데 다 날라가고 설치를 안 받아요. 그리고 부스에 돈 주고 들어갔는데 오질 않아.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SK도 이제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방판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뭐를 하면 자기들이 이제 정직원 쓰고 받아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사은품도 우리하고 사은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품도 똑같고. 그래서 아 이거는 오래 가긴 힘들겠다. 그때 찰나에 이 정수기 하는 사장님이 무인 카페를 소개한 거예요.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 해서 제가 SK 있으면서 부업을 한 거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하고는 이제 결별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 카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영업력이 되고 그 수준이 되면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전화 많이 와요. 제가 지점을 하니까 국장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점 안 하면 체리 좀 안 되냐고. 아니 나도 체리 좀 잘할 것 같다고. 실적을 내세요 그러면 해주지. 아니 일단 하나만 내주면 내가 잘하겠다고. 아니 어느 미친놈이 내주냐고. 네가 실력이 검증이 안 됐는데, 나는 지금 3년을 검증이 됐으니까 내가 피하고 피하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대준 거고.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먼저 실력을 보이세요. 어느 회사든 어느 영업 조직이든 실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저는 6년 동안 매해 외국에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영업 그 시상용.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가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본사 모임 있죠. 거의 안 갔어요. 담당이 내려왔을 때 없어도 안 멀어요. 왠지 아세요? 실적이 되잖아요. 실적이 깡패예요. 인격이고. 영업에서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다 접고 내일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가잖아요. 저는 딱 두 달 주면 전국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업체든. 영업이라는 게 어쨌든 영업에 특화가 되면은 사실 상품은 중요하지 않아지니까. 상품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많이 하는 거하고 잘 파는 거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저는 아직 필터 4개를 구분 못해요. 정수기 필터. 저는 남보다 조금 뛰어난 거는 순발력. 근데 이제 이게 오해를 받죠.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상황은 계속 변해요. 우리가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저는 그냥 정수기 하면서 그냥 늙어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이 배신한 게 아니고 이 산업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쭉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순댓대 얘기예요. 같은 프랜차이즈 상호를 달고도 어떤 점은 실적을 많이 내고 어떤 점은 실적을 많이 못 내는지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디서 오는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 갖고 할 거 없으니까 어떤 브랜드가 잘 된다면 엄청 몰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잘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죠. 사기 당했다 생각하면서 이제 본사 욕만 하다가 이제 남은 뭐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같은 브랜드지만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이 영상이 저한테는 되게 가치가 있었고 또 하나 뭐였냐면은 내가 뭘 잘한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어요. 또 이제 내가 어떤 분야에 특화가 됐는지를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떤 걸 내 무기로 삼을 건지 어떤 걸 내 상품으로 삼을 건지 이런 것도 선택하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또 한 가지가 내가 했던 경험은 언제 어디선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위기가 왔잖아요. 한꺼번에. 8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고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제 IQ도 몇 자리는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은 올라간 것 같고 지금은 두려운 게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업을 다 놓고 내일부터 다시 길바닥에 나가서 해라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죠.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진짜 1등 할지는 뭐 모르는 거고 열어봐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어느 구름에 비가 들은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와봐야 돼요. 우리가 맞아봐야 돼요. 그리고 인디안 기우제가 왜 성공합니까? 계속 하니까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삶의 일부고요. 나머지는 제 유튜브에 찾아오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인 창업 전문 유튜버 이동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동원님 모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업에 관해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라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셨네요.